해플레이밍 대명 선호 시즌 오늘은 광주 과학기술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팬플루트 연주가 조우상입니다. 오늘은 광주 과학기술원 지스트 서포터즈 운영위원회 창립총회가 있는 날인데 작년부터서 모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번에야 제대로 모여서 얼굴 보고 또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카메라를 들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룡관이고 오늘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또 서포터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대면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학교의 전반에 걸쳐서 돌아보기 위해 중앙도서관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JTBC에서 방송에 앉는 정확하게 네. 그거를 이제 JTBC에 딱 찍어가지고 전국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게 놀라운 일이다. 처음 오신 거세요? 네. 와. 자, 보시는 것처럼 지스트의 현재 재학 중인 홍보대사 두 분을 통해서 학교에 관한 영상 그리고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스트 대회 부총장님의 인솔하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의 전시관을 들어가 보았어요. 협력을 해서 그 지스트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개발을 해주셨는데요. 이 교수님이 있기 전까지는 하드디스크의 최대 용량이 40MB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들을 다 못 쓰게 되었죠. 이분의 연구로 인해서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 LED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셔서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기증품을 기증해주실 수 있냐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을 때 박사님들이 흔쾌히 기증해주신 물품들입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스키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거버사님이 굉장히 스키 타는 거를 좋아하셔서 본인이 문득 들이던 이제 좋은 스키대가 있었는데 사고 싶었는데 이제 와이프 분이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냐면 본인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 것을 기증하시고 새로운 스키대를 사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히거 박사님이 쓰신 이제 악보 같은 것도 발표 같은 걸 할 때 보통 이제 빔을 써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영사기에 넣어서 발표를 했죠. 이렇게 수업 받았어요? 아, 저는 미술에 의해 할 때는 이렇게 받았어요. 미술에 의해. 수리 하나 크게 딱 해가지고. 저희 자식과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요즘은 뭐 저런 영사기를 보지를 않죠. 건물 벽에다가 바로 저런 걸 붙여가지고 요즘에는 건물이 유리벽으로 다 붙습니다. 딱 이렇게 해놓으면 투명도 해지면서 얘네들이 직감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응용이 이제 막 되면 자가용 자동차에다도 붙이고 아무 데나 막 붙이는 거죠. 자, 이곳은 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그런 장소인데 때마침 현재 그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민감해져 있다고 우리 홍보대사께서 가급적이면은 조용하게 관람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더라고요. 마치 외국에서 본 듯한 도서관의 내부 풍경 그리고 굉장히 넓직한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가 아닌 마치 외국의 뭐 하버드 이런 곳이 연상이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도서관을 둘러보고 오륜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김영기 대부총장님 오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회 이렇게 위원들로 서포터즈 위원들로 많이 구성이 돼가지고 첫 모임을 가졌는데 이 학교의 총 부지가 얼마나 된가요? 약 20만 평 정도 조금 더 넘습니다. 아, 20만 평이요? 예, 예. 학생 수하고 교직원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학교 구성원들이 현재 한 3천여 명이 학교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학생들이 약 2,200명 정도 되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교수가 한 200명 정도. 네. 교수 1인당 한 20명의 학생들을 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연구원과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저 부총장님께서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지스트가 이제 28년째를 맞았는데 이제 도약과 성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여기 상당히 또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하고 늘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스트가 과학자들끼리 혼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스트 하면 화이팅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스트 화이팅! 화이팅! 지스트 대협협팀장 유정입니다. 저희가 올 1월에 저희 알지알지 분들 단톡방에 초대해드리고 3개월 만에 드디어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조상 펜플룻 연주그룹 펜타곤 대표님의 펜플룻 연주를 듣고 저희 알지알지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트 서포터즈 운영위원회의 회원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길이 나란히 하고
홍보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관계에서 활동 중인 팬플루트 연주가 종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팬플루트라는 악기는 남미 악기고요. 이쪽에서도 지금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제 모습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페루의 장수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곡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곡입니다. 엘콘도 팔사라는 곡이에요.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고 이런 대학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래서 그런 듣는 창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창구로 지스터 알지서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총회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그동안에 그 지스트 내부에 상당한 고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속하시고 또 예정하셨던 대로 이런 의연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역시 지스트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공동대표로 다섯 분이 선출이 돼서 위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일하는 도중에 우리 동경 대표님 취임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약 5초가량씩만 얼굴을 보이는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연주그룹 펜타곤의 수장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서포트하시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서포트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스트 하면 여러분 알지 알지 하시고요. 알지 알지 하면 지스트 하시면 돼요. 자, 또 올라오세요.